허령정경은 머릿속의 모든 잡념을 거두어 없애서 신령하게 하고 목에 힘을 뺀 다음 턱을 살짝 당겨서 머리 뒤에 옥친고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야만 몸통의 미려중정과 이어져서 정신과 기가 목과 옥치멸을 통과해서 머리 꼭대기 백회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옥침골은 머리 뒤에 목줄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톡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. 베개를 베는 곳이죠. 바로 이 톡 튀어나온 뼈를 옥침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머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또는 뒤로 젖히거나 좌우로 돌리면 안 됩니다. 마치 머리 꼭대기를 대들보에 매달아 놓은 것처럼 하는 것인데요.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온 몸을 돌릴 수는 있지만 단지 머리만을 숙이거나 젖히거나 또는 좌우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. 그와 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.